고즈넉한 산자락과 넓은 평야가 조화를 이룬 충청남도 공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오잉? 이 친구는 뭐죠? 완전 병아리예요. 와, 진짜 귀엽다. 너 어디서 왔니? 이야. 그거 우리 병아리인데, 총과. 어, 안녕하세요. 어머, 여기요. 아이고. 아니, 여기 길바닥에서 돌아다니고 있길래. 어디로 갔나 그냥 훔쳐줬더니만 여기 총각한테 붙들렸네. 집으로 가. 그래. 촬영하려고 이렇게 이쁘게 입고 댕기잖요. 아, 그래요? 네. 아, 어머니 고우시네 진짜. 치마도 입으시고. 아이고, 고마워요. 아, 여기가 어머니 댁이에요? 예. 네. 오, 멋있는데요, 어머니? 싶기는. 아이고, 옛날 부닥다리인데 뭘. 어,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당에 자리한 작은 집. 태어난 지 2주 된 9마리 병아리들의 안식처입니다. 닭은 있어요, 그러면? 닭 저기 닭장에 있어요, 가봐요. 저 하얀 거 두 마리는 오골개, 저 딴 거는 청개. 아들, 딸이 사왔어요. 거기다 재미 붙이라고 사줬슈, 이거. 아, 따님이랑 아드님이랑 효자시네. 이남 일녀섰는데 우리 큰아들이 제일 잘해요. 납도래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시은 소리 한마디 안 해요. 아이, 진짜고. 아이고, 진짜요. 아이고, 진짜 잘해요. 맞이라서 아들의 노력이 당연한 줄만 알았답니다. 지나고 보니 늘 힘이 되어주는 아들이 대견하다는데요. 모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첫 번째 음식을 준비하는 어머니. 이거 뭐 하시려고 이걸로? 수육하려고요. 많이 샀어요, 우리 아들 잘 먹이려고. 한꺼번에 넣을게요. 바쁜 탓에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대충 끼니를 챙겨도 투정 한번 부린 적 없었던 아들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 아내를 발견한 남편. 자연스럽게 앉아 일을 돕는데요. 그런데 다툭이라도 한 걸까요? 두 분이서 계속 떨어져 계셔요? 아, 떨어져 있어야지. 뭐 여기 불 때는데 매워 죽겠는데 붙어 있어? 사랑해요. 사랑 언니고. 결혼한 지 50년이 지나도 늘 아내를 따뜻하게 챙기는 남편. 고생했던 아내가 안쓰럽기 때문입니다. 69년도 1월 3일 날 왔슈. 친정은 청주, 시집은 공주. 시어머님, 시아버님에다가 시누시동생 다섯에다가 신랑에다가 여덟 식구에다가 나와서 아홉 식구. 6년 만에 시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시누시동생 다 같이 해서 여운을 하고 힘들었어요. 보리쌀 닦아서, 보리쌀 알아요? 네. 보리쌀 닦아서 해들 밥해 먹어야 돼요. 다섯 개 해야 돼요. 아침새, 점심, 저녁새, 저녁. 그렇게 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이 집 아들 맞이로 왔으니까, 만매누리로 왔으니까 해야지, 어떡해요. 해야지. 시동생 다섯과 삼남매를 키우느라 한숨 돌릴 여유조차 잊고 살았던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 자라서였을까요? 자연스레 어머니를 도왔던 큰아들인데요. 오늘처럼 음식을 만들 때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한 양념을 척척 찾아주었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고춧가루 좀 가지고 오셔. 오늘은 평생의 단짝, 남편이 도와줍니다. 맵잖아, 고춧가루? 매워. 아, 흔들지 마요, 매워. 뭐 아끼지 말고 확 쏟아버려. 어머니, 예. 아버님이 이렇게 잘 도와주시나 봐요? 예, 도와주야 살지. 그렇죠. 조금 답답해도 도와주려는 마음이 참 예쁜 남편. 어린 아들이 도와줬을 때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런 아들에게 미안한 일이 떠오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농약 뿌리려고 경운기 타고 가는데 농약 기계 못다 달리고 한거 싣고 댕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덜컹덜컹 하는 게 엄지발가락을 다친 것 같아요. 아이고. 야중에 일 끝나고 보니까 발톱이 덜렁덜렁 빠지려고 했어요. 목이 져가지고. 그때는 뭐 정신없어서 병원에 데려갈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집에서 아까진낀가 뭔가 그런 거 발라주고. 아픈 와중에도 아들은 어머니를 생각해 주었는데요. 밭일을 마치고 올 때면 차린 거 없는 밥상에도 두 공기를 거뜬히 먹던 아들. 발이 아파서 먹는 둥 마는 둥 했답니다. 새참으로 나오던 수육을 잘 먹던 게 떠올라 만들어주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 해주지 못했는데요. 그날의 미안함을 담아 만들어봅니다. 외출을 하는 부부. 치마에다 장화를 신고. 어머니께 치마 입으시니까 어때요? 시원해요. 아, 나한테 묻는 게 어떠냐고. 나 이쁘냐고? 네. 여자 같은 거지 뭘. 나한테 묻는. 아버님 어때요? 이쁘냐고. 아이고, 아이고, 깜짝 나와요? 안 나오지? 이뻐 죽었지 뭐. 어메? 아, 솜씨가 없네, 참말로. 그지? 어메? 도착한 곳은 부부의 참깨밭인데요. 봄에 심어두었던 게 이제 막 수확 시기에 접어들었답니다. 이게 참깨예요, 이게 참깨. 잘 연그렸지요? 이맘때 수확해서 뜨거운 햇볕에 잘 말려두면 추석쯤에 자식들에게 줄 참기름을 짤 수 있다는데요. 아들, 딸 다 놓아줘야지. 아이고, 우리 시동생들도 주고 했는데 뭐. 아들, 딸 다 줘야 돼요.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어머니 낙이랍니다. 어이, 힘세네. 뙤약볕 아래에서 고생한 부부를 위해 피디총각이 힘 좀 쓰는데요. 여기다, 여기다 세워. 여기요? 여기. 아이, 우리 총각 수고 많이 하셨어. 아유. 아이고. 세상에 땀 흘리고 미국 오는 거 보는 게 우리 아들 생각나네. 아이고, 집 질 때 35, 6년 전에 네. 우리 아들이 그냥 짐 다 날랐어. 그 무거운 짐. 볕짝, 가구, 뭐 세탁기 그런 거 다 그냥 친구들하고 와서 다 날라주느라고 엄청 욕봤어. 집을 새로 지었던 기쁨보다도 대학생이었던 아들의 사랑이 느껴져서 더 좋았던 어머니. 그런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답니다. 어머니, 응. 이게 다 무슨 재료예요? 육개장 재료요. 집 듣고 그런 거 할 때 힘들게 해가지고 끓여줬더니 맛있다고 해서 또 한 번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던 시절. 모든 가구를 집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온 가족이 총출동해야만 했는데요. 한여름에도 아들 덕분에 수월했답니다. 우리 아들한테 집을 뜯는다 하는 게 대학 동기들을 데리고 와서 느닷없이 데리고 와서 다 짐을 옮겨줬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젊은 애들이는 게 잘이야. 배도 그냥 한짝 뭐 그냥 무슨 설탕봉지 3kg짜리 드러나듯이야. 반갑고 좋지. 나는 우리 집 와서 일해준다는 사람 되게 좋아. 질 반가워. 쏟아지는 햇볕에 온몸을 땀으로 적셨던 아들이었는데요. 짐을 옮기고 육개장을 맛있게 먹던 아들이 유독 떠오르는 계절. 그날을 생각하며 만들어봅니다. 어디 가시게요? 옥수수도 따고 옥수수 나무도 피고. 옥수수밭 여기서 멀어요? 안 멀어요. 힘들으실까 봐 가차운 데다 심어놨지 뭐.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남편도 어느새 뒤따라왔는데요.
아버님이랑 같이 가셔요. 아버님이랑 같이 가시려. 어이 같이 가셔. 결혼 후 매년 쉬지 않고 지은지라 옥수수 농사 하나는 자신 있답니다. 이렇게 잘 연걸어요. 이제 막 연글기 시작한 옥수수를 수확하느라 어머니의 손이 바빠집니다. 아드님이 이렇게 오시면 옥수수 따는 것도 도와주세요? 아이 뭐 왔다 하면 안 도와주는 거 없어요. 작년 10월에 콩 베러 왔다가 비구서로다가 시간 돼서 가라고 했더니 되돌아왔어요. 콩 자르러. 그래 다 자르고서 밤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히 죽었지 뭐. 그 가깝지도 않았고 모른 데서. 아들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일을 자신의 일보다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의지가 되는 게 고마우면서도 괜스레 짠한 마음이 든답니다. 이거 우리가 못 들으니까 이거 좀 들어주시아요. 하나 둘 셋. 오샤. 아이고. 허리 조심해요, 피디 충고. 넘어가 버렸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여. 아버님이랑 같이 될게요. 자, 갈까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 곧장 애호박으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내 생일 때 우리 아들이 멱국 끓이고 호박전 부쳐서 잘 해주길래 참 맛있게 먹었거든. 항상 당신보다 가족들을 챙기며 살았던 날. 제대로 된 생일상을 받아본 것도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아들이 70잔치 해주겠다고 월차내서 며느리랑 같이 와서 푸짐하게 잘해줬어요.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먹이고 친구들 먹이는 게 좋지. 예등 드레스까지 입혀서 그렇게 우와. 잘해줘요. 저거 좀 쳐다봐요. 증거를 쳐다보라고. 어머.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해야 며느리 아들이. 야 멋있네요. 가시네요. 아들 덕분에 그 처음 드레스를 입어보는 게 좋지요. 옛날에는 구시기로 원삼족들이 그런 것만 했지요. 그런데 처음 이로 입어보는 게 존재 어쩐지 어리둥절 했지 뭐. 부끄러웠지만 그날은 어머니의 인생 중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실에 떡하니 걸어둔 그날의 사진이 그 증거죠. 고마운 아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은 어머니. 전을 부치고 남은 반죽에 작년 김장김치를 듬뿍 넣어 김치전까지 부쳐봅니다. 세 번째 음식까지 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맨날 좋네. 어머님이 유쾌하세요. 어떤 기분이 었냐고. 우리 아들한테 더군다나 주는 건데. 대들보 같은 아들이지. 튼튼한 지둥. 작기만 했던 아들이 언제 어머니에게 대들보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어머니는 종종 생각한답니다. 아마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가 아닐까요? 아들이 첫 걸음마를 떼었을 때, 엄마라고 처음 불렀을 때, 그 존재만으로 힘든 삶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었으니까요. 이것 좀 우리 아들한테 잘 좀 전해주고 잘 먹으라고 좀 전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잘 가요. 수고했습니다. 정성어린 마음을 담아 경상북도 포항에 사는 아들에게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강상규 씨와 가족들입니다. 당신 좋아하는 거.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거네. 그러니까 호박전. 소문 났어요. 전국에 호박전 좋아한다고. 우와 몸보신하라고. 육개장, 육개장. 하시느라고 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네요. 먹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셔야죠.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셔. 고맙구만. 당신이 맞춤 얘기하네.
맛있게 드세요. 천천히 꼭지 먹어. 누구야? 할머니 생각나서? 감동받았나 봐요, 우리 손자분. 맛있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진심을 들어볼 차례. 우리 아들 상규야, 이거 잘 봐, 엄마야. 엄마 이쁜가 봐라. 엄마 이쁜가 봐라. 많이 이쁘시네. 상규야, 애기 부르는 것 같아. 상규야, 저기 우리 집 질 때 그 저 애들 말짱 데리고 와서 그 집 날라주고 힘도 들어주고 이제까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도 고마워요 우리 아들. 어릴 때서부터 참 이때까지 엄마 속 한번 안 썩여주고 지금까지 참 편안해. 아들만 보면 편안하고 좋아요. 조만간 휴가 하면 내서 오겠지? 공주로 오야 만나겠지 우리 아들? 바로 와이. 보고 싶어. 우리 아들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이 은행나무 같아. 밑에서 찍으셨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은행나무에서 은행을 떨다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많이 걱정하시면서 이 나무 당장 잘라버린다 그랬는데 보니까 아직도 뒤에 있네. 어머니, 큰아들입니다. 죄송스럽고 저는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기둥 같으신 멋진 어머니십니다. 그 저나 동생들 생각하시느라고 그 당장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못 하시고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앞으로는 그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그 어머니의 삶을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